문제에서 함수 형태가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주어졌는데, 얘는 그 지수함수 형태입니다. 그걸 알면 좀 쉽게 풀수 있겠죠. 예를 들면 gx가 2x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넣으면 2의 a 더하기 b, 얘는 2의 a랑 2의 b랑 이런 형태로 표현 가능하니까. 아, 얘는 지수야 그러면 요거 성질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. 또 예를 들어서 fx다. fxy가 fx랑 fy로 표현되는 것은 얘는 로그 함수입니다. 예를 들어서 상용 로그라고 합시다.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표현할 수 있죠. 요거는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, 그걸 모른다라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알려진 힌트 요거 한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지엑스 값은 항상 양수이고 함수 값이 항상 양수래요. 양변에 0을 대입을 해보면, 아 양변이란다, AB에 전부 다 0을 대입하면 얘는 G의 0이 되고 G의 0이 되고 G의 0이 됩니다. G의 0은 항상 모든 함수 값이 양수니까 이게 나눌 수 있죠. 나누면 한쪽에 1이 남죠. 그래서 G의 0은 1이다가 되고 0을 안다라는 것은 여기에 x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a 대신에는 x를, b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. 얘는 0이죠. 이거 1인 거는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1하고 나면 gx랑 g의 마이너스 x는 서로 역수 관계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식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보는 거죠. a는 그대로 두고. 그러면 g의 g의 마이너스 b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게 됐냐면 마이너스 x는 역수로 했죠. 얘가 g의 마이너스 b 대신에 gb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, 그래서 얘는 나눗셈 형태로 가야 되는데 빼기 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. 함수값이 다 양수니까 제곱에도 성립하겠죠. ga의 제곱은 g의 2a예요 이 말인데, 이거 풀어서 쓰면 ga 곱하기 ga가 G에 A 더하기 A에요. B 대신에 A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. 얘도 성립합니다. 그래서 기억 연결은 성립. 4번.